네, 오늘은 서초동에서 토탈 뷰티 서비스 뷰티 테라피 대표이자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남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 뷰티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경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교수님께서는 부천대학교 민영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로서 활동 외에 또 다른 사회 활동 또는 경험하고 있는 자신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에서 현재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한국 여성유권자연맹은 한국의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고 또 현재 그 국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좋은 국회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최첨단의 미용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와 또 미용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의 자문,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뭐, 대학에서도 호황 양성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 얼마 전에, 네. 지난 28일이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그 신지식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이 신지식인이라는 상을 우리가 뭐 일반인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받은 상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으로 신지식인이 되셨고, 또 이번에 상을 선정되셨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저희 신지식인협회는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또그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용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30여 년 동안 교육 또 경영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미용 분야에 그 미용 성형 경락이라는 논문도 발표를 했고 또 후학도 저희가 그 교육을 하면서 이런 한국의 전통 미용 기술을 세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세계대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단체도 많이 이끌어왔고 하는데 저에게 이제 그 높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신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타이틀을 하나 더단 것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인데요. 뭐 이번에 새롭게 신지식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께서 앞으로 신지식으로서 활동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뷰티 시장, 뷰티 산업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약간의 부도 축적을 했고요. 뭐또 조그마한 명예도 얻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후학을 지도하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책도 출판했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저 개인의 이익보다는 미용을 하는 미용 사업을 하는 그런 젊은 우리 후배들 또그 우리나라에 많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널리는 국익에도 공헌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은 포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그 무용 분야에서 그 활동적인 그런 그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제 그 말씀을 좀 턴을 한번 바꿔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이또 뷰티나 이런 건강, 이런 거와 연결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분야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지각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고객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샵을 방문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1대1 예약제 뭐 어, 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미와 부합되는 샵을 찾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SNS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이 미용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분야도 이제 저희가 직접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줌 강의라든지 유튜브를 통한 뭐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교육에 대처를 해서 습득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기존의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또 이후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대학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멋진 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혹시 그 4차 산업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바랍니다. 네, 그 4차 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빠른 뭐 의사소통 이런 쪽에 저희 뷰티 산업도 이제 그 사실 뷰티 산업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어떤 그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뷰티는 예뻐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 묻어 있는 패션이라든지 사실 지금 그 한류가 뭐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친구들의 예모라든지 패션 이런 것들인데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뷰티에 속해 있거든요. 코디네이션이라든지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뷰티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빨리 습득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은 세계 창조 경제 해라고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그 이번에 그 세계 창조 경제 해 주관국이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에 줌으로 연결된 영상회에 같이 한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신지식인으로서 선정되어 창의적인 이제 활동과 역할인지 또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계신 분야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뷰티 산업은 최근에 국가적으로 볼 때도 IT 산업보다도 더 효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이제 그 경제 규모도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에스테틱 코스메틱 해서 그 뷰티의 그 일부분을 감당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메디컬 어떤 의학적인 쪽에 그 뷰티가 접근을 해서 코스메디컬이라는 그런 그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강의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플라즈마 같은 아주 그 의학적이면서도 어떤 자연적인 방법의 매칭, 융합 이런 것들로 이제 피부를 케어해주고 뭐 모발을 케어해주고 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연에서 얻어진 뭐 크리스탈 발사 이런 것들로 얼굴이나 바디를 케어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융합의 시대 뭐 그러니까 최첨단의 메디컬과 어떤 내추럴한 뷰티가 이렇게 융합되어가는 그런 시대이고요. 이제 이런 한국의 융합된 뷰티 발전된 메디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고 또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데 제가 중점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융합적인 역할, 네. 그다음에 더 토탈 시스템을 맡아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교수님 활약을 좀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신지식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예,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이 개선해야 될 문제 또는 변화시켜야 될 것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뷰티 산업이라는 게 특히 요즘에 이제 K뷰티 산업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뷰티가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도 이 K뷰티 산업과 또 뮤직 등이 결합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뷰티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뷰티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산업들이 융합 소통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요. 뷰티 산업 분야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가 그 제가 이제 그 특히 교육 분야에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을 받는 입장, 그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없고요. 또 비전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비전도 조금 약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가르치는 사람도 조금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뷰티 산업 분야는 교육 과정도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현장의 교육, 실습 교육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실습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많이 체험하게 하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체험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의 이 뷰티 산업의 가치 그런 것이 훨씬 이제 성장되고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뷰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또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교수님 입장으로서 또 더 많은 역할과 또 이 활동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좌우명 또 비전 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인적 소망 등이 있을 것인데 네. 이런 다양한 분야이지만 교수님께서 추가하고 계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 그 이제 삶의 질이 풍부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이게 최고의 어떤 욕망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이 뷰티의 길이고 뷰티 산업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고 닦고 왔던 경험과 그런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후배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고요. 이제 그것들이 꽃을 피워서 또 산업 분야에도 제가 공헌을 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그 저의 작은 어떤 그 능력이 많은 그 세계인들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는데 공헌하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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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이제 사람들은 이 뷰티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뷰티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외적인 건강보다 내적인 건강을 더 강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정신적인 건강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그래서 외적인 피부 미용뿐 피부의 아름다움보다 뷰티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떠나서 내적인 그 정신적인 건강이 더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방향으로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모르는데요.
그 우리 제자들,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나는 학교에 올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떻게 살았다,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학의 수업은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작지만 나의 체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시집도 출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뭐 메이크업에 대한 책도 출판을 이미 작년에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멀티적인, 탤런트적인 이런 뷰티인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절대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가 이제 미용의 3대 요소를 쾌식, 그러니까 잘 먹고 쾌면, 잘 자고 잘 뱃살 쾌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워질 수가 없고,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악영향에 의해서 피부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하면서 이제 건강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꼭 수반돼야 된다는 강의도 저는 현재 같이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초동 토탈 서비스 뷰티 테라피를 운영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미용학을 강의하고 계신 김근남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또 휴학을 양성하는 반면,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큰 활동으로 신지식인으로 인정받은 그 역할을, 사명감을 충분히 사회에 환원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지 다려입고 흰 모자 눌러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 가지고 어디론가 먼 길을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잠들어 있어 못 가도 못 보내 그래도 서풍은 불어오네 내 마음 깊은 곳에
바지 차려입고 흰 모자 눌러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가지고 어디론가 먼